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17만 평이나 되는 산을 가고 사시는 분을 찾아왔는데 묘지에 매발도 꽃이 가득 피어 묘지가 아니라 꽃동산으로 보이는군요. 이곳 사장님을 만나 매발도 꽃으로 가득해 아름답게 보이는 묘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사장님, 여기가 묘인데 네. 매발도빙 어, 잔뜩 있네요. 꽃밭이네. 네. 묘가 꽃밭이에요. 자생이 아니라 네. 내가 이거를 봉분을 네. 이제 무용고야. 무용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무용고인데 네. 내 토지 안에 있으니까 너무 베기 싫어가지고서 나도 조상이 있으니 이거를 갖다가 소주 한 잔 부어주고 담배 하나 해고서 내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우리 밭에 있는 거에 해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끌어맞어요. 포크랜드 있으니까 아, 이렇게 예. 끌어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매발톱을 여기다 뿌리고 저 위에는 뭐야 이거 원추리 예. 원추리 수선화 이걸 뿌리고 이쪽은 매발톱 여기도 매발톱 저 아래쪽에는 그 뭐냐 하늘나리 예 하늘나리 네, 하늘나리 그렇게 갖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요것도 조금 왔을 때는 안 피는데 1년 지나고 2년째 되니까 이렇게 많이 퍼진 거예요. 아, 그렇게요? 예, 그래갖고 요거를 다른 데로다 이제 또 저쪽 산소 무용고에다 또 뿌려줘야지. 예. 그러면 좋지 않아. 보는 사람도 좋고, 뭐 할아버지도 좋을 거고, 할머니인지 할아버지도. 그러면 나한테 뭐 이득이 되겠지, 해야 되게 하겠어요. 뭐를 바라고 한 거는 아니고, 예. 뭐를 바라고 한 거는 아니고, 뭐 자손들이 안 찾아오니까 내가라도 이제 내 토지 안에 있는 거.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쁘네요. 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 여, 저, 잡초만 모성했던 묘가 잡초. 이제 꽃동산이 됐어요. 잡초에 그 왜 예. 있잖아. 산딸기나무. 예. 이렇게 가시 있는 거, 예. 따구운 예. 거. 그게 다 있었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3년 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거를 뽑았어. 그 가시나무를, 산딸기나무를 뽑았는데, 어우, 끊어진 데서 또 나와요. 예. 막 번성을 해. 나무를 갖다 내가 끊어. 이 봉분이 얕았잖아. 네. 이제 이렇게 평평했던 거야. 그랬는데 내가 그냥 흙으로다 이렇게 그냥 끌어모아서 그냥 덮어놨더니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안 나오고 요 꽃이가 하여간 어떻게 됐던가 발화가 잘 돼서 이렇게 이뻐. 아, 그죠. 사장님 좋은 일 하셨네. 네? 좋은 네? 일,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두고 봐야지. 뭐. 내가 뭐 뭐를 바라고 뭐를 해서 한 게 아니니까. 네. 물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냥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꽃도 무지. 가꾸고 남의 무용고 묘도 돌봐주시고. 그럼 내가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네. 오면은 저기 때마다 그 한식 때나 이런 때라도 네. 나 어차피 뭐 소주도 먹으니까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 나름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앞이다 생각하고 여기다 이렇게 한 대 펴드리고. 예. 소주도 나 한 잔 덜 먹고 한 잔 부어주고 그게 10여 년 세월이 넘어요. 예. 이 자손 보면 진짜 나 저기 해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손은 잘 됐다니까 잘 예. 되니까 안 찾아오는 거야. 예. 못 찾아오면 할 일 없으니까 찾아오는데 잘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윗대조 할아버지 고조 증조 그 위로다가 다 시조 할아버지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니까 되게 그래. 내가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묘 토가 좋은 거겠지. 잘 사는 거는 발복을 아, 했겠지. 이 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 사장님이 그 매발톱을 네. 이렇게 심으셔서. 네. 네. 다른데 이제 저 아래 거는 진짜 우리 저기 꽃잔디를 심어야 되겠어. 아, 예. 그럼 빨갛게 요즘 이제 빨갛 그것도 잘 퍼져. 예. 한 포기만 가져도 찢어서 이렇게 분주해갖고 심어놓으면 금방 퍼지고 비료 한번 후루룩 끈지. 여기도 비료 준 거다. 아. 걸음은 안 줬어도 비료 후루룩 끈진 거예요. 여기 끈질 때. 그러니까 잘 퍼졌어, 진짜. 어떻게 됐던 간에 결과는 좋아.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뻐요? 저쪽도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게.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풀약을 한번 근사미를 싹 죽여버려야 돼. 아예. 예. 봉분을. 아이고. 아, 여기 풀도 이렇게 다 예. 뽑아주시는구나. 아이, 뽑죠. 예. 예, 뽑고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적사항이야. 이거 풀 좀 한번 뽑으래. 근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야, 오다 가다 생각나면 뽑고 그러는 거지. 뭐 이거 저기 내 할 일이 먼저니까 우선이니까. 그래갖고 요쪽이 북향인지 요쪽이 안 났어. 그지? 예. 조금 아, 좀 덜 나. 이건 요건 이제 올해 이제 이거 해갖고 꽃이 떨어져. 이거 잘 퍼지더라고 이 배발톱이. 예. 예. 아 여기 너의 꽃 핀 거하고 저 뒤에 낙엽송하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매치가 네. 잘 돼. 네. 거기다 물까지 있자. 네. 삼박자가 맞네. 네. 아 저기 연못이 있고. 네 연못 네. 있지. 뭐 배사님 술세 나름대로는 네, 갖다 붙이려면. 아 하루 씨 저쪽에 네, 매발톱 예쁘다. 예수 씨 얼마 전에 저 꽃자 아니 할매 꽃을 심었어 진짜로.